안녕하세요. 공쌤 기타의 공쌤입니다. 이번에 준비한 강의 곡은 아이유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입니다. 원래 김광석 씨의 곡을 아이유 본인이 참 잘 해석해서 불렀는데요. 같이 연주해 보시면서 그 애절한 마음과 애틋한 마음을 느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코드 보실 건데요. 코드를 보시기에 앞서서 이 노래의 진행은 E플랫 키입니다. E플랫 키 진행에서 2키로 반음이 올라가는 진행인데요. 저희는 코드를 좀 쉽게 잡기 위해서 1번, 2번, 3번에 카포를 끼시고 기본적으로 C코드, 그 이후에는 D플랫 키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코드 보실게요. 첫 번째 코드입니다. C코드. 다음 코드입니다. G/B. 다음으로 A마이너. 다음으로 E마이너. 혹은 E-7 폼도 될 수 있겠네요. 다음으로 F코드. 다음으로 G7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폼도 있지만 다른 폼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. 이런 식인데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. 그 다음 E7/B 혹은 이런 폼도 사용이 되어집니다. 다음으로 F샵 디미니시드 7. 다음으로 C/G. 네, 기본적인 코드 진행들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요. 너무 코드를 하나하나 따박따박 다 외우려고 그러면은 정말 답이 안 나와요. 그렇기 때문에 타브 악보와 잘 매칭시켜서 본인 걸로 만드시기를 권해드릴게요. 제가 중간중간에 천천히 설명드리고 또 천천히 연주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는 노래의 순서에 맞추어서 진행을 보여드려 보려고 하는데요. 먼저 노래의 순서, 곧 송폼은 다음과 같습니다. 송폼 잘 참고해 주시고요. 첫 번째 A파트 8마디, 8마디, 총 16마디, 그리고 마지막에 4분의 2박자까지 17마디라고 봐야 되는데요. 16마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A파트 16마디 진행을 천천히 보여드려 볼게요. 3, 4. F를 진행을 할 때 1번 손가락 먼저 베이스 눌러주고 개방면을 살려주세요. 그리고 2번 손가락으로 3번 줄에 E플랫을 눌러주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죠. 그 다음에 빨리 바렛을 다시 눌러서 2번 줄을 눌러주세요. 그 다음 C코드, 그 다음 G7을 이렇게 한번 잡아주시고 6번 줄과 4번 줄, 2번 줄을 드릉 하는 라스게아드로 한번 쳐주시고요. 그 다음 박자 진행하시면 돼요. 그 다음 3번 줄 치고 다음에 16분음표 2개, 얼터드 베이스 라, 시, 도 잡은 다음에 C를 잡으시면 돼요.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죠. 다음 C코드 그대로 E7/B 1, 2번 한번 내려가고 다시 4번 치고 E-7은 한번 쳐주고 멜로디 라인 진행. 레, 도, 시, F 잡고 그 다음에 F샵 디미니시드 7, 다음에 C/G, G7, C로 가요. C 잡고 탑노트를 1번 주셨죠. 그 다음에 A마이너 베이스 F C, 그 다음 여기서 위에 진행했던 G7 진행이 한 번 더 나와요.
진행하죠. 1, 2, 3번 줄만. 다음 진행은 B파트 8마디 진행인데요. 16분음표가 연달아서 한마디에 계속해서 16개씩 나오게 됩니다. 그 4마디 진행이 되어져요. 빠르게 보시면 너무 답이 없으니까요. 제가 최대한 천천히 진행을 보여드려 볼게요. 진행 보여드리겠습니다. 3, 4, 2, 3, 1, 치고 탑 노트가 솔로 한번 가요. 그 다음에 다 띄고 도 눌러주시면 돼요. 이 상태 1번 손가락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D-7 코드 폼을 잡아주시고 4번, 4번 손가락으로 1번 줄에 3프렛까지 눌러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P, I, A, M 그 다음에 4번 손가락을 띄워주세요. 그 다음 A-7인데요 2번 손가락만 누르고 자 2번 줄을 치고 햄머링 한번 해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치시면 되죠. 다음에 G7 베이스가 하행 진행하죠. 다음에 운지가 이 폼 그대로 5번 프렛으로 가고 3번 눌러줘요. 자 연결해서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. 그 다음에 C 코드 진행해요. 8번 표시니까 좀 더 여유로워지죠? G/D 베이스 6번 줄 C/E F C/E D-7 그 다음에 D7 4 G 코드 폼으로 가요. 그 다음에 샵5 다음 진행은 A파트 12마디 다시 진행이 되어져요. 그 이후에 인터루드 4마디 그 이후에 키가 전조가 되어지는데요. 연결해서 A파트와 인터루드 진행을 보여드려 볼게요. 3, 4 그 다음에 E-G 다시 F/F였네요 말을 잡네요 제가요. C 다시 C F 라스케도 그 다음에 F샵 디미니시드 7 그 다음에 C/G 그 다음에 여기서 2번 손가락 하나 내려가고 4번 손가락으로 눌러주시면 돼요. 3, 4 인터루드 4마디 진행돼요. 자 여기서 E7이 슬래시 P 이런 폼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. 베이스가 5번 줄이죠. A마이너 잡고 C7 가죠. F 잡고 그 다음에 G#7 이렇게 진행을 한 이후에 D플랫에서 E키로 반음이 올라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카포를 꽂아놓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D플랫키로 진행이 되어져요. 마찬가지예요. 코드 설명드리기보다는 탑 악보와 같이 매칭시켜서 설명을 드려볼게요. 자, B파트와 A파트 8마디씩 총 16마디 마지막 아웃트로 4마디는 노래만 나오게 됩니다. 기타는 B파트와 A파트 16마디만 진행하면 진행이 끝나게 돼요. 진행 보여드려볼게요. 3, 4, D플랫부터 출발해요. 그리고 A#C 베이스 빠지고 나머지 코드 폼은 이렇게 잡아드려요. 그리고 PIMA로 치면 되죠. 다음에 B#-7 바렛 1번 프렛 하시고요 치세요. 그리고 2번 손가락으로 2번 줄에 2프렛 눌러주시고 4분음표 치시면 되죠. 그 다음에 G프렛으로 한번 갔다가
다시 돌아와요. 그 다음 베이스 F로 살려놓고 2번 줄 눌러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E 플랫 마이너스 7은 4번 줄 베이스 치시고 2번 손가락 떼신 다음에 3번 손가락으로 3번 줄에 3프렛 눌러주시고요. 1번 손가락으로 1번 줄에 E프렛 눌러주시면 돼요. 아, 방금 전에 3번 줄에 3프렛이었네요. 그 다음 B 플랫 마이너스 7은 여기서 2번 손가락만 올라가시면 되겠죠? 그 다음 베이스로 5번 줄. 그 다음 A 플랫 7. 여기서는 3번 손가락 뛰셔도 되겠죠? 안칠 거예요, 5번 줄은. 다시 D 플랫. 아까랑 진행 똑같네요. A 플랫 슬래시 E 플랫. 그 다음에 G 플랫으로 가는데 탑노트를 이렇게 4번 프렛을 한번 눌러줍니다. 그 다음에 손을 띄워주세요. 그 다음에 G 플랫 마이너스 슬래시 A인데 베이스가 이렇게 6번 줄에 5번으로 가게 되고요. 1번 손가락 눌러주고 벌려서 3번 손가락 그리고 벌려서 4번 손가락. 이해되셨죠? 그리고 3, 4에서 D 플랫 코드인데 베이스가 A 플러스로 가게 돼요. 그 다음 A 플랫 코드. 7, 샵5, 다음 D플랫. 다음 진행이죠. 이렇게 2번하고 3번 손가락으로 5번 줄에 E플랫, 2번 줄에 4프렛 눌러주시고요. 치신 다음에 1번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. 그 다음 4번 손가락 마지막에 눌러주시면 돼요. 그 다음 B플랫 마이너 치시고 P, I, M. 그 다음 바렛이 위로 하나 올라가시고 G플랫으로 가네요. 여기서 베이스까지 눌러준 다음에 P, I, A로 세줄친 다음에 한번더 치고 4번 손가락으로 옥타브톤 한번 쳐주시고요. 3번 손가락으로 베이스 친 다음에 어터드 베이스 나오게 됩니다. 그 다음에 D플랫 연결하면 그 다음 코드가 D플랫. 5번 줄에 3프렛으로 가서 C로 가고요. 나머지 손가락은 F7 코드 모양 잡아줍니다. 그 다음 P 플랫 마이너 풀 코드로 잡아줘요. 그 다음 F 마이너, 그 다음 G 플랫, G 디미니스트 7, 그 다음에 D 플랫 슬래시 A 플랫, 그 다음에 세 줄만 쳐줘요. 마지막 코드입니다. A 플랫 7인데요. 먼저 이렇게 바렛과 3도만 쳐주세요. 그 다음에 치신 다음에 3번 손가락으로 치시고 3번 줄 치고 그 다음에 4번 손가락으로 3번 줄에 6번 프렛 누르시고 베이스 5번 줄로 가죠. 그리고 치시면 마지막 D플랫 코드 진행이 되어집니다. 코드 전조되고서 마지막 파트가 조금 난해하고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. 그 부분 어려우신 분들은 뭐 건너뛰시고 앞에 부분만 연결하셔서 노래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아이유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는데요. 참 애틋하고 서정적인 가사가 가슴을 많이 울리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. 아이유의 목소리도 그만큼 처량하기도 하고 매력적으로 표현되어진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. 항상 행복한 날들 가득하시고요. 이 강의와 커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강의 시청하고 있으시면 댓글 한번 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저는 공쌤기타의 공쌤이었습니다.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